도저히 만약에 내가 지금 3일을 잠을 못 잤는데 또 잠을 못 잔다면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 혹시나. 그래서 무섭다고 나는 이거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빙의를 다루면서 귀신이 때리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스님 나를 아주 딱 하고 때린대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탁 치고 어깨를 탁 치고.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팽이로 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님의 그 컨텐츠 명을 정했어요. 네. 혜진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 어떤가요? 예, 참 좋네요. 예. 사실 이번에도 어떠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합니다. 스님 살려주세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처사한테 남자인데 내가 자네 같으면 몇 개가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제 덕분 TV를 보고 전화를 해갖고 온 사람이니까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자네 건수로 아마 내 소재가 몇 개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관없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내 유튜브를 봤다고 아침에 예불이 끝날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보다 했는데 주말쯤 가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올라갈 때 갈게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한 두세 시간이나 됐나 안 됐나 내가 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외부에 좀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스님 나 지금 갈 거래요. 나 지금 올라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약에 내가 지금 3일을 잠을 못 잤는데 또 잠을 못 잔다면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 혹시나. 그래서 무섭다고 지금도 너무 잠이 쏟아져서 운전을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보겠다고 정신 차려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시작이 재미있는 게 잠을 못 잔다고. 그런데 나는 이거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빙의를 다루면서 귀신이 때리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때리는 때려요. 예. 귀신이 때려.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발목을 주로 건드린다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을 하면서 내가 밤에 때리면 전화해라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나 잘 시간에 너 힘들면 전화해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자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다음날 일을 하지. 밤에 잠을 안 자고. 왜냐면 이제 애들 같지 않아서 혹시나 자다가 깨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잠이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보면 날 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밤에는 아무리 저녁 때 초저녁에 봐주는 거는 있지만 한밤중에 자기가 아무리 고달퍼도 나한테 전화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워낙 심한 사람들이 오니까 뭐 이게 그러고 하루 이틀에 날 병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밤에 잠 못 자면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인간이 양심적인 게 한 번도 전화는 안 했어요. 그 대신 카톡은 와요. 밤에 뭐 12시고 1시고 웃기는 게 내가 그 카톡을 오픈할 수도 있는데 스님 발목을 건드리네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 바로 저기를 해주는데 카톡 한번 하고 나서 못 들으면 그냥 난 자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들어서는 자다가 눈 뜨면 핸드폰을 이렇게 머리맡에다 놓고 자다가 눈 뜨면 혹시 이 사람한테 왔나 하고 이제 보는 게 거의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희한한 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스님 나 어쩌냐고 너무 한숨도 안 깨고 잤다고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막 목소리가 완전히 업이 돼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 나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마워라 이뻐라 내가 그랬더니 아 생각보다 쉽나? 내가 그러면서 이런 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50 초반인데 20대 후반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빙의가 20몇 년이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무당한테 여러 번 구슬했대요. 죽겠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 뭐 어깨에 조상이 와서 앉았다 그러고 구슬해줘야 된다 이래갖고 사실은 희한한 게 요 얼마 전에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당한테 구슬 두 번을 했는데 없는 돈에 사는 게 좀 힘든 사람이에요. 없는 돈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괜찮은 거 며칠은 조금 조용한 거 같으더니 도로 마찬가지더라. 근데 이제는 잠을 못 자니까 거기서 너무 미치겠다고 그래갖고 하여간 하루 저녁 하루 지났나 그 다음 날인가 하여간 그날은 통잠을 잤다고 너무 좋아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쉽게 끝나나? 나한테 오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끝나나? 그러면서 아우 너무 잘 됐다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쉽게 끝나? 그럴 순 없잖아. 근데 내가 아우 너무 잘 됐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또 다시 살짝 건드린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또 스님 발목을 건드려요. 걔네가 하루 저녁 잘 잔 건 고마운데 자네가 20몇 년을 빙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닐 거다. 그리고 깊숙하게 있는 혼들은 이제 앞으로 서서히 나올 거다. 그래서 며칠 그러면 얼마나 걸려서 그건 나도 몰라. 속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걸릴지는 나도 모르니까 일단 아무리 깊어도 속에 있는 애들이 다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해주마 걱정 마라.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그래서 너 나 이렇게 잡은 지가 언젠지도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다가 다시 또 밤은 톡 건드리는데 며칠 전에는 하는 말이 스님 나를 아주 딱 하고 때린대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탁 치고 어깨를 탁 치고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집행이로 치는 거예요. 몸에 있다고 신호 보내는 거지. 몸에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자꾸 배워요. 진짜 내가 자꾸 배워. 그러니까 3살짜리 애기한테도 배운다는 식으로 계속 배우는 게 몸에 있는 영가들이 나오면 이제 그 속에 깊숙하게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이 친구가 일하는 데가 장례식장 바로 옆이에요. 새로 묻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는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자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장례식장 주변에서 이 친구한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나 지금 내가 새로운 그 숙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들 하십시오.